저 눈 각성 해왔어요. 어때요? 좀 세 보이나요? 조금? 좋아요. 1대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튜브 여러분 하이 완투스리브 책창 완투입니다. 자, 요번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눈눈열매 각성을 배울 겁니다. 눈눈열매 각성을 하려면 총 5개, 자기 거 포함해서 5개가 필요하고요. 여기 보이는 이 장소에서 눈눈을 먹은 뒤에 저 친구한테 말을 걸어서 이렇게 눈눈을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총 4개가 필요한 거죠, 각성을 하려면. 근데 본인이 하나 무조건 눈눈을 먹은 상태여야 돼요. 그래서 말을 걸어주면 여기 있는 걸 하나씩 클릭해주면 각성이 완료되는데요. 뎀이 이만큼 필요하답니다. 자,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눌러서 구매해준 뒤에 장착만 해주면 끝납니다. 그 전에 기본 눈 스킬 한번 볼게요. Z 스킬, O, X 스킬, 후공. 조금 바뀌었네, 기본 스킬도. C 스킬, 스노우스톰. 오, 각성 전 스킬들도 싹 바뀌었네요. 아, V 스킬은 거의 비슷하네. 아, 투호공 아까 제대로 안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공이 생기네요. 놔두는 거죠? 아까 바뀐 거 Z 스킬. 그다음에 X 스킬. 오, 상대를 묶을 수 있네요. 이건 상당히 좋다. 그리고 C 스킬. 오, 수리검 3개 정도 날리는데 사냥할 때도 상당히 괜찮겠는데요. 그리고 V 스킬. 와,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. 와, 이거는 맵 전체를 그냥 덮겠는데요. 그리고 E 스킬. 화면은 하늘 날 수 있게 날개가 생깁니다. 오, 요거는 평타를 때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평타 공격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저 눈 각성 해왔어요. 어때요? 좀 세 보이나요? 조금? 좋아요. 1대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번엔 꼭 이겨야 되는데. 블러드 존. 와, 범위 엄청 넓은 거 보이죠? X 스킬 콤보. 초창까지 깔끔했죠? 초창 끊고 다시 Z 스킬. 그리고 블러드 존. 와, 이게 범위가 넓어가지고 경기장을 덮어서 상대가 피할 자리가 없네. 상당히 좋죠. 와, 드디어 좀 오랜만에 이겼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눈눈 각성 알아봤고요.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하이.